올해 새해가 밝으면서 고3이 되었는데요. 정말 올해는 후회 없는 한 해 보낼 수 있길 바라고 또 다른 수험생 분들도 좋은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 올해는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교육자로서 새해 소망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돼서 교정 곳곳에서 우리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표령 구청장님, 개모년 올해에도 우리 동대문구민 전체가 안전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인분들과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같이 이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묘년 2023년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를 마치시고 계획한 모든 일을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다원아 가정 화이팅!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유독 힘든 일이 많았는데 감사한 일도 참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개묘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경 공무원으로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올해 동대문구가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비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택시 사업자님들도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다 보니 동주민센터에 생각보다 많은 국적을 가진 분들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제 새해 목표입니다. 네,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동대문 소방서에서도 구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화이팅! 동대문구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활동을 올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